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왜 미루죠?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이유를 좀 더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근데 왜 좋아하는지가 중요해요. 왜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진짜 이게 엄청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예. 어떤 사람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예. 이건 갈리는데 예. 커리어 코치로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좋아하는 거를 좀 잘 찾았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게 먼저다. 예.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만족한 상태로 일하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할 때는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왜 미루죠? 하기 싫으니까. 네, 좋아하지 않아서요. 네. 그죠? 알면서도 네. 안 하는 이유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자기가 좋은 거 먼저예요. 근데 조직의 니즈랑 다르죠. 그럼 불일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데 먼저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do what you like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Or 그렇지 않으면 like what you do예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뭐 저 보다시피 뭐 청소하고 있는데요. 그 일은 어떤 걸 돕는 거죠? 그거야 환경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그거는 또 어떤 걸 돕는 거죠? 그건 위생 상태를 좋게 하는 건데요. 그건 또 뭘 돕는 거죠? 그거는 환자나 가족의 건강을 돕는 일인데요. 그건 또 뭘 돕는 거죠? 그거는 생명하고 연결되는 일을 하는 건데요. 아, 그러시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단순히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내가 챙기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은 걸 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자기 만족감이 커지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을 당당하고 알아서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세계에 들어가면 뭐 좋아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맡겨진 일이 네,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이유를 좀 더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훨씬 더 내가 전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가치, 의미 이런 걸 더 찾아서 더 만족한 상태로 똑같은 하더라도 만족한 상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네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일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아하게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아, 근데 그 이제 좋아하는 거를 하라라는 조언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나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예컨대 네. 내가 꼭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쵸. 그럼 스마트폰도 충전하듯이 나도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충전하죠? 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야 뭐 맛있는 거 먹고 수다를 떨 수도 있고 네,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삶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삶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다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은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이걸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면 네네. 그거를 자기가 시간을 쪼개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충전해가면서 자기 삶을 잘 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도 아,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많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버킷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10가지만 만약에 써본다 이거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1년 안에 해보고 싶은 거 10개. 꼭 써야 될 게 옆에다가 이유를 써야 돼요. 왜 그걸 좋아하지? 이를 좀 써봐야 돼요. 그러면 예컨대 난 요리를 좋아해. 이럴 수 있죠. 네. 근데 왜 좋아하는지가 중요해요. 왜 요리가 좋지? 그러면 아니 직접 하니까 좋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실행가예요. 영어로 duo, 실천가, 실행가예요. 네. 어떤 사람은 아니 음식회가서 사람들 불러서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네, 이런 네. 사람도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관계형이고 피플형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레시피대로 하는 게 재밌잖아요. 네.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확인하고 네. 정량, 시간 이런 거 체크해가면서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데이터형이고요 프로세스 시스템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건 음식을 색깔별로 조화롭게 또 플레이팅할 때도 예쁘게 꾸미는 거 이거 좋잖아요. 이래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속성을 찾으면 이게 뭐랑 연결되냐? 네. 직업과 직무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실행가, 실천가, 행동가 이런 사람들은 주로 네. 현장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조작한다든가 또 뭐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몸을 쓰는 일에 좀 그런 일들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 피플 영업, 뭐 영업이 대표적인 거죠. 네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뭐 교육 쪽도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 있죠.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네, 그런 쪽.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관리 회계 이런 쪽이 좀 그런 쪽에 적합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속성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제 사고형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기획이나 전략과 같은 직무가 적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다 똑같이 요리를 좋아하는 거라는 생각,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좋아하는 요인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같으면 등산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표가 중요하대요. 정상이 중요하대요. 네네네. 이런 사람은 실행가예요. 어떤 사람은 아, 그게 뭐가 중요해? 뒤풀이가 중요하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피플형이죠. 완전한 피플형이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나온다.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막 사진 폴더별로 정리하고 데이터 역시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연을 감상하고 두런두런 소수의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서 이게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이게 직무랑 바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직업을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강점이라는 건 대체 무엇이고 이 강점을 아는 방법이 또 있나요? 아, 예.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제가 작가님을 보니까 작가님도 네. 뛰어난 강점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뭔가 나누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죠? 나누고 사람들을 뭔가 사랑, 도덕심, 네. 정의로움 이런 미덕의 강점이 있으시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역량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컨대 통찰력 굉장하시고 그다음에 실행력 뛰어나시고 뭐 문장력, 문해력 그런 것도 굉장히 네. 탁월하시잖아요. 이런 예, 집중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점들을 많이 모을수록 좋고 네네. 더더욱 스토리가 있으면 더더욱 좋다. 그럼 이제 어떻게 찾으면 좋으냐? 저는 8가지 방법을 소개를 주로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객관하는 방법이 진단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화상과 타화상 관점에서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잘했어. 네. 그때 어떤 강점이 있지? 이렇게 내가 찾아가는 방법. 네. 그때 했더니 막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를 칭찬 많이 해줬어. 그러면 이제 타인이 보는 강점. 이렇게도 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강점 단어를 쭉 열거해 놓고 직관적으로, 아, 맞아. 이건 내 강점 같아. 이렇게도 또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못마땅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쟤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그럴 때 그게 내 강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친구들한테 강점 단어를 좀 쏴줘라 카톡으로. 그리고 나 과제 해야 되니까 나의 강점 단어 5개만 좀 불러줄래? 네. 이러면 받아요 친구들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강점 또 한 칼럼은 이제 타인들이 보는 나의 강점 중복되면 이제 가운데 공통점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나면은 뜻밖의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강점을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이게 정말 너무나 좋은 찬스예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그게 나의 강점이야? 물어보면 그 친구는 뭔가 기억하고 있어요. 너 지난번에 이런 일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난 그거 느꼈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 스토리가 되겠죠. 강점은 사실 한계가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걸 주로 쓰느냐 덜 쓰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저는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을 잘라서 네. 관계 강점과 일할 때 강점을 구분 한 번 더 해보고. 그래서 혹시 네. 덜 찾은 것 있으면 좀 더 찾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를 소개하거나 면접을 하거나 소개할 때 반드시 좀 균형 있게 두 가지 다 좀 어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강점에 대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먹어봤을 때 그냥 뭐 겉으로는 이제 그냥 음식을 대접받고 하니까 야, 음식 맛있다 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진짜 느끼는 거는 그냥 뭐 보통인데? 이렇게 느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강점이 정말 어떻게 보면 타인과의 비교에서의 강점에서도 그렇게 강점 아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컨대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면 상황 판단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이. 네. 하지만 그 사람은 용기가 있죠. 네. 서투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럼 실행력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감.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할 거야. 그럼 그 안에 있는 속성으로 볼 때는 저 친구는 자신감이 있구나. 누가 주변에서 무슨 얘기할 때 휙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그래서 챙겨나갈 수 있는 내면에 힘 있는 사람이구나. 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정도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잘한다는 정도가 차이가 클 경우에 작가님이 이런 분들 어떻게 코칭을 하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요. 네. 본인이 문제라고 제기하지 않으면 사실 그걸 들춰내지는 않아요. 근데 말 속에 찾아낼 수는 있어요.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찾아내고 네. 항상 코칭에서 많이 보는 게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더 미래 관점에서 본다면 네.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더 깊게 본다면 더 넓게 본다면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을 질문을 던지면 뜻밖의 아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나 봐요 하면서 이제 에비던스를 찾죠. 아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최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네네. 이왕이면 친구들이 칭찬해주고 노력에 대해서 그러면 더 기분 좋지 않나. 그러면 예, 그 기준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고 뭘 좀 더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그 더 나아갈 더 나아지는 포인트를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적하지 않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은 거의 안 하죠.